사람에 따라 생활환경이 변화하듯이 의식주 문화도 점차 편리해지고 현대화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주거입니다. 주거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현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 문이면에 위치한 한옥마을인데요. 와, 청주에도 한옥마을이 있다니 굉장히 반갑네요. 그럼 이 마을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을 지도자님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옥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한 3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한 15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마을을 좀 샅샅이 둘러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자,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청주 한옥마을. 먼저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옛스러운 기업장들이 반겨주는데요. 이 집은요, 한옥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지붕에서부터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예, 이게 현대식 기와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전통 기와를 썼었는데요. 수리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황토옥이라든지 네. 나무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현대식 네. 기와를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게 추세예요. 마을 지도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겉모습은 한옥 같아 보이지만 실내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집안 분위기에 맞게 살림살이들도 신제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막 아궁이 집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과거 전에는 전부 나무 떼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전부 뭐 전기 보일러 하고 지금은 뭐 밥도 나무 안 떼고 전부 그냥 가스다가 하고 그러시죠. 그전에 뭐 굴뚝 떼고 뭐 복도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방 네. 이제 방이랑 같이 다 붙어 있고. 그렇구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던 한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바뀌어가고 있지만 한옥마을만의 고즈넉한 풍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쭉 둘러보니까요. 겉모습은 한옥 그대로인데 그 안 내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현대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옥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화돼가면서 계속 생활의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점은 자꾸 찾고 있고요. 좀 나쁜 부분들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옥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거 문화 생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음 장소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곳의 주거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로운 주거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 예. 요즘은 어떤 주거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나요? 입주민들의 그 쾌적한 환경과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이 보안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네. 한번 직접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저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누구나 꿈꾸는 포근한 집이 아니라 포근하면 물론이고 실용성과 편리함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입주민들의 선호와 트렌드가 가장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민들께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편의성, 쾌적성, 보안성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넓은 주차장, 많은 CCTV,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는 포베이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층간소음의 불편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 설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예,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20mm 차음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차음 효과를 위해서 30mm, 60mm의 그 차음제를 넣고 있는데요. 60mm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 동선인 그 주방과 거실, 이 부분에 60mm를 넣어서 차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층간
탄소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한 에너지 효율도 고려했다는데요. 유용하게 쓰이는 붙박이장과 빌트인까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거 문화의 새로운 변신, 정말 편리해진 모습이네요. 여자의 로망은 이 부엌이잖아요. 이 부엌에서도 주거 문화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선까지 생각해서 설계되어 있는 모습, 참 대단하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주거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내가 살 집이라면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자료조사하는 것은 필수겠죠? 24평짜리 봤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었고 4베이라 방 개수도 넉넉해서 나중에 뭐 자녀를 낳았을 때 뭐 각자의 방을 쓸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방 두 개를 뭐 터가지고 방 하나도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미래 가치에도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간 활용은 기본이고 실용성과 편리함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의 놀라운 변신. 주거 문화가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이 좀 넓게 나온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보통 24평을 몇 번 둘러봤는데 대부분 드레스룸이 없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방이 좀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변화하는 주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 주거 문화가요, 실용성과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건강, 게다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편해야 밖에서 일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편리한 삶을 위해 시대에 발맞춰 변화되고 있는 주거 문화가 살기 편한 집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푹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 이 한지를 주제로 한 명품 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주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열었던 2014 원주 한지문화제. 그 풍성했던 축제의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원주의 가을이 더욱 그윽한 이유, 바로 한지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 축제의 중심이 바로 여기, 원주 한지 테마파크장인데요. 올해는 원주 강릉대학교 학생들의 한지 패션쇼와 대한민국 한지 대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한지 문화제의 주제는 99번의 손길. 한 장의 한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테마로 담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한지 한 장을 만들 때는 사람의 손길이 99번의 손길을 통해서 100번째 하나의 한지가 완성된다고 해서 한지를 100을 써서 백지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많은 정성과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주제는 99번의 손길 한지라고 정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준비된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부스 발견, 바로 한지 라디오 사랑방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한지의 해박한 지식은 물론 아날로그적인 감성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 한지 테마파크 안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알록달록 한지 종이에 적힌 수많은 사연들. 한자 한자 그 사연을 읽다 보면 감성 충만. 그야말로 추억 돋는다 도다.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는 라디오 세대였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 세대였는데요. 그 라디오의 정감을 이분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었다는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줄 한 줄 써주신 사연들을 읽어드리면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만들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장에는 이번 축제를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꺼이 관광객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숨은 일꾼, 봉사 도우미 분들입니다. 작년에 그냥 놀러 왔어요. 놀러다가 여기도 봉사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이제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봉사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알록달록 한지 위에 소원을 적어보는 시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고마워. 우리 꼬마 친구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라요. 원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축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바람도 남다른데요. 원주를 보다, 그러니까 한지 문화재를 보다 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람들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체험거리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통 한지 만들기 체험. 한지의 제조 과정과 역사 등 다양한 한지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한지를 뜨는 우리 친구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이라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종이 만드는 거 체험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어? 한번 해봤는데. 한 번? 네. 아, 오늘 누구랑 온 거야? 엄마랑 그 언니랑. 아, 언니랑? 와서 이렇게 한지 문화재 보니까 어때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 와, 예쁘네요.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우리의 전통 놀이 체험도 즐겨볼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오감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원주에서 열리는 이 한지 문화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한지문화제가 99년대 처음 했는데 한지문화제를 처음 기획한 거 의도 자체가 시민과 함께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고 이 축제를 어느 한 사람이 준비하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같이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 축제 전부터 자원봉사자가 축제 전부터 한지를 준비하면서 그 행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빛은 은은하게 통과시켜주는 한지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지와 빛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표로 저희가 한지 등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지문화제 개막식을 앞두고는 대한민국 한지 서예문인화 휘호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원주의 한지는 저 호조와 태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우리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좀 알리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한지 서예문인화 휘호대회를 한 겁니다. 전통 방법으로 만든 원주 한지와 서화예술의 만남인 이 대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서예도 한문과 한글. 그 다음에 문이나 이 세 개의 분야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배로 늘어났습니다. 122명 정도의 원서가 내고 84명 정도가 현재 대상에서 금상, 은상, 동상 그 다음에 특선 입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지서의 문이나 이 쇼대가 원주에 아마 크게 대성을 원주 한지의 역사와 우수성을 만나볼 수 있었던 2014 원주 한지 문화재. 한지의 무한 예술 세계를 엿보고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천년의 숨결, 끊이지 않는 장인의 손길을 통해 앞으로도 원주 한지가 세계 속의 한지로 비상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섬마을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장단.
남녀노소 인종불문하고 두 어깨가 모두 들썩들썩.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다요? I think even to see the second time, I feel very interesting to see this. 익숙지 않은 우리 가락이 쉼없이 이어지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신안군에서 가장 잘 전승되어 있고 남아있는 그런 예술의 섬이기도 합니다. 바로 남도 민속의 보고인 신안 장산도. 육지에서도 듣지 못한 우리 소리의 흥을 즐기러 지금부터 출발! 목포에서 1시간 30분을 배를 타고 달려가면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 신안 장산도에 도착하는데요. 조용한 섬마을이 아침부터 부산한데 돼지고기서부터 홍어까지 장산도 잔치상이 한상 차려지는데요. 과연 오늘 장산도엔 무슨 일 있나요? 우리 문화원에서요, 옛 문화를 찾고자 해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대접하려고 음식을 했습니다. 예, 예. 음식 잡수고 맛있게 드시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상다리 휘는 잔치상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한 장산도 음식. 먹는 이와 준비하는 이 모두 즐겁게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선생님들 오신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손으로 다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장산도 진미에 더해져 외부 공연팀까지 초청돼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는데 오늘 행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연구소에서 해마다 하나의 섬을 들어가서 주민들께 저희들이 연구한 것들도 보여드리고 주민들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또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섬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10개월 동안 장산도의 문화를 연구한 결과를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진지한 자세로 듣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 과연 청정바다가 수놓은 이곳 장산도는 어떠한 민속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장산도는 그뿐만 아니라 민속예술이 크게 발달한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산도의 들노래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씻김꽃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그 민속예술이 신안군에서 가장 잘 전승되어 있고 남아있는 그런 예술의 섬이기도 합니다. 섬의 공연장으로 주민이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세상에 줄도 없는 장산도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껏 목청이 돋아있는 꽹과리 징금으로 온몸을 흥나게 하는 이 공연은 바로 장산도의 김꽃인데요. 흔히 농악이라고도 하는 이 금꽃은 농촌에서 함께 농사를 짓거나 명절이나 중요 행사 때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한 작업도 더해집니다. 공연하는 것을 이제 역사화 시키는 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젝트로 나타내서 이제 역사로 만들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금순 선생님은 이번에 작년에 신안 식기꽃으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2호로 지정이 되셨고요.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신안 식기꽃은 죽은 사람의 혼을 씻어주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무속 공연인데요. 그런데 신안 식기꽃, 진도 식기꽃 같은 식기꽃이냐고요? 아니죠.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진도 식기꽃과 달리 신안 식기꽃은 오구구시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구구시란 죽은 사람이 이루지 못한 소원과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흰가루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식금한 뒤 망제가 무엇이 되어서 왔는가 보려고 가리놓고 이제 가리놓고 했어. 무엇이 되었는가. 그래 아까쯤에 학대했다고
시킨 곳으로 흥이 오른 공연은 이제 장산도의 대표 공연으로 이어지는데요. 장산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산도 들노래. 섬 여성들이 논리를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로 부녀자들의 고달픈 삶과 한이 서려있는 곡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삶이 담겨있는 민요로 독특한 가락과 내용을 지니고 있어 1998년에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됐습니다. 느린 가락에서 빠른 장단의 변화가 지루함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신한 장산 들노래. 육지에 있는 남도 노동요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산 들노래는 섬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독특하고 아주 경쾌한 노래입니다. 보통 육지 그 들노래는 투박하고 좀 남성적인데 우리 장산 들노래는 아주 여성적이고 섬세합니다. 또한 우리 그 사람들 그 가슴 속에 그 내면의 정서가 아주 짙게 배 있는 예술적인 한이 서려 있는 들노래입니다. 섬의 독특한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산도. 섬 그 자체가 공연장이요. 일상의 공연이고 예술인 우리 민속의 보고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서 좀 뭔가 하고 봤는데 보니까 재밌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거거든요. 저도 해봤고. 근데 볼 때마다 신나고 오랜만에 와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재밌게 봤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주 접하지 못한 낯선 우리 것들 장산도에선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빛 물들어가는 영월의 한 계곡. 이곳에 엄마 김사까지 나타났다. 혼자 알려고 하면 늦게 깨우칠 것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빨리 깨우칠 것이다. 김사까. 경윤씨! 아, 경윤씨! 에헴! 경윤씨라니! 나는 방랑씨 김사까시오. 어허! 오늘 날 만나러 온 거 아닌가? 날 따라오게나! 어설픈 김삿갓을 따라 찾아간 곳은 영월의 진짜 김삿갓 선생 유적지. 이곳은 지난 2003년 조성된 곳으로 매년 10월 초 특별한 문화재가 열리는데요. 바로 김삿갓 문화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향을 시작으로 난고 시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난고 시인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만큼 많은 이들이 함께해 김삿갓의 시 세계를 만났습니다. 오대손으로서 이런 걸 지켜볼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예, 아유, 후손으로서는 무슨 기쁨이죠. 그래서 예, 전국에 무슨 문학이 있는 곳이면은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축제를 또 하니까 해마다 여기를 예, 찾아와서 여기를 좀 즐겁게 좀 빛내고 있습니다. 재향이 열리고 있는 김삿갓 묘역에서는 헌달의 의식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정갈한 마음으로 차를 우리고 정성으로 마련한 꽃과 과일과 음식을 재례상에 올려 난고 김삿갓 시인을 추모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추모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영월 출신 동양화가인 홍석창 화백이 대붓을 이용해 김삿갓 추모의 글을 쓰는데요. 영원한 자유인이었던 김삿갓의 시 세계를 본받아 형식에 구애 없는 자유로운 필묵을 구사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김삿갓 문화재. 해를 거듭할수록 재밌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김삿갓 문화제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추모제와 문화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관광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삿갓 문화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희가 문화재인 만큼 김삿갓 시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문학관에서부터 주거지까지 김삿갓 해아길을 걷기를 하는데 김삿갓 해아길을 걸으면서 김삿갓 시세계와 김삿갓이 어떤 시를 지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김삿갓 해악의 길 걷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자, 김삿갓 걷기 대회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아, 정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다 김삿갓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저도 여기에 껴가지고 합류를 해보려고요. 따라오세요. 문학권에서부터 생각까지 1.6km. 100여 명의 김삿갓들이 줄지어 생가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데요. 깊은 계곡, 자연을 벗삼으며 김삿갓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은 흥겹기만 합니다. 여기에 사물놀이 응원까지 더해지니 얼쑤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는데요. 이때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항상 천리 떠나가는 김삿갓. 예, 벌써 제가 올해 세 번째 오는데 해마다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이게 활성되니까 참 좋고요. 이 행사는 우리 영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강원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그런 좋은 걷기 대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장에 삿갓 쓰고 걷는 해학의 길. 이 길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곳곳에 김삿갓의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풍자시를 읽으며 잠시 내가 아닌 김삿갓이 되어보는 시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진서리 때문인가 실바람 때문인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요. 양옆으로 이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를 쭉 읽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이 김삿갓 선생님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삿갓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시를 읽으니까요. 정말 김삿갓 선생님이 얼마나 이 풍자 시인의 대가인지 진짜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김삿갓의 풍자시 한 소절 읊으며 터벅터벅 걷다 보면 어느새 나타나는 생가. 이곳은 김삿갓이 어린 시절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라는데요. 지난 2002년 9월 복원됐다고 합니다. 난고 김삿갓의 삶이 묻어있는 생가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진짜 김삿갓이 되어보는데요. 와, 정말 김삿갓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아우, 상가가 너무너무 그냥 옛 생각이 나네. 김삿갓이 된 기분이에요. 할아버지의 글을 잘못 써가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많은 글을 덕택이 많이 남기셔서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업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좋은 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불행이 좋은 결과를 남겨주는 결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김삿갓 김치 치즈 스마일. 한편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도 열렸는데요. 쿵떡쿵떡 찰진 떡매 소리에 보는 사람 맛보는 사람 즐거운 떡매치기 행사도 있었고요. 우리의 전통 홀레복 입어보기 체험도 굿. 아따 우리 언니 곱네요. 고와. 어디 이쁜인가요? 난타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난고 김삿갓의 문학 세계는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공연을 오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루요 이 김삿갓 문화제를 쭉 즐겨보니까요. 정말 보고 듣고 즐기고 맛보고 다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김삿갓 문화축제에 오시게 되면은요. 예술과 전통, 현대의 모든 만남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삿갓 문화제 최고예요! 김삿갓! 청정바다가 넘실거리는 신안 팔금도엔 제철 맞은 꼬지뽕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영양이 가득한 해풍 덕에 우수한 꾸지뽕이 이곳에서 생산되는데요. 약효가 좋은 꾸지뽕은 잎에서부터 가지, 뿌리, 열매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데 신한 꾸지뽕 만나러 떠나볼까요? 신안 송봉항에서 배로 30분을 달려가다 보면 팔금도에 도착하는데 이곳 팔금도에도 황금빛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저는 지금 신안군 팔금도에 나와 있습니다. 와, 들판은 또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고요. 하늘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어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또 팔금도에 와 있냐고요? 이 가을의 팔금도에서는 가을의 볕에 무르익는 열매, 바로 꾸지뽕 수확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철 맞은 꾸지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신안군 팔금면 원산마을. 이 마을은 장목반을 구성해서 작년부터 고품질의 꾸지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탐스럽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꾸지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참 꾸지뽕을 수확하고 계시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수확하시게 되셨어요? 4년 전부터 직접 재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작년부터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이 바람이 맞고 크다 보니까 입이 두껍고 약효 성분이 월등하다 보니까 좋은 이점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재배하게 됐습니다. 가시가 있는 이 꾸지뽕은 삼뽕이라고도 불리는데 굳이 따지면 뽕나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항암 효과가 높고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본격적으로 꾸지뽕 수확 현장에 가보니 많은 분들이 잎따기에 열중이신데 가지 끝에서부터 주르르 이렇게 흩어내려가면서 뽕잎을 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거 장갑도 다 끼고 왔어요, 언니. 네. 뭐부터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훑어요, 이렇게. 잡고요. 어떻게? 이렇게요.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쫙 훑으라고? 야, 쫙 훑어,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잡고. 부족한 네. 일손을 돕기 위해 우리의 김효선 리포터 잎따기를 시도해보는데 에이, 이파리가 땅에 다 떨어지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번엔 잘할 수 있으려나? 와, 이야. 네. 오, 잠깐만요. 와, 이렇게 제가 땄어요. 또 자, 우리 팔금 꾸지뽕 한번 자랑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팔금 꾸지뽕은요 네. 아주 그렇게 좋다가요. 아주 이쪽에가 다 심었고요. 네. 아주 여기는 아주 무지하게 좋다. 아주 열매도 열고요. 아주 네. 이 사장님 와서 들려고 다 하시고요. 바닷바람 쐬고요. 네. 아주 무지무지 좋다요. 멋이나 다 좋다요. 꾸지뽕이. 팔금 꾸지뽕. 물 좋고 경치 좋고 네. 땅 좋고 최고 몸에도 좋고 한쪽에선 꽃잎을 따고 또 한쪽에선 가지를 통째로 뚝뚝 자르고 계시는데 아니 어머님까지 전정 가위를 들고 사정없이 자르십니다. 어머니 아이고 왜 이렇게 가지를 그냥 쑥싹쑥싹 자르고 계세요? 이 꾸지뽕은 이파리 나무 열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안 꾸지뽕은 친환경에다가 몸에 좋아서 이것을 수확해서 출하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효가 좋기로 소문난 꾸지뽕은 이파리, 가지, 뿌리, 열매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데 수확하는 일이 힘들지만 농부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영양분 많은 해풍에다 가을 햇볕을 맞으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꾸지뽕 열매. 고운 빛깔의 꾸지뽕 열매도 수확을 해봐야겠죠? 김여선 리포터도 꾸지뽕 열매를 따보는데 톡 딸 때 나오는 저 흰 진액이 몸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네요. 몸에 좋다는 꾸지뽕 맛은 어떨까요? 와, 지금 여기 안에 속이요 되게 빨개요. 네.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겉이 좀 단단한데 속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고 달고요. 꾸지뽕 이파리, 꾸지뽕 가지 수확이 끝났습니다. 열심히 딴 잎과 가지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은 후
차에 실고 건조장으로 가야겠죠? 갓수확한 꾸지뽕은 잎과 가지를 분리해서 말리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신한 꾸지뽕은 품질이 좋아 불티나게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과연 꾸지뽕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꾸지뽕에는 가바와 루틴, 몰핀, 모린 등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항염증과 항균 작용이 있어 습진 및 유행성 이하선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효과가 우수한 이 꾸지뽕은 차로 먹어도 좋지만 잎, 가지, 뿌리, 열매를 넣어 음식으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꾸지뽕 백숙 만들어 볼까요? 닭 위에 꾸지뽕 뿌리 올리고 꾸지뽕 가지 넣고 꾸지뽕 잎 넣고 신한 천일염으로 간을 한 뒤에 물을 붓고 푹 끓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육 만들어 볼까나? 돼지고기 위에 잎 올리고 뿌리 넣고 꾸지뽕 진액을 부은 다음에 꾸지뽕 열매를 예쁘게 올리고 끓여주면 됩니다. 푹 삶아내면 냄새 없는 꾸지뽕 닭 백숙, 꾸지뽕 돼지 수육 완성!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꾸지뽕 요리가 쫙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와, 지금 뭐 꾸지뽕 요리들이 한상 가득 있는데 이 꾸지뽕 요리가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잡냄새를 제거하고요. 네. 이 이제 꾸지뽕의 그 효름이 그냥 보약처럼 몸에 흡수를 하니까 좋죠, 다. 아, 그러면 이 본연의 맛을, 음식의 맛을 그대로. 그렇죠. 아, 살려주는군요. 어머니, 이게 뭔가요? 수육이에요. 아, 이게 네. 그 돼지고기 수육. 네. 우와, 이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이 수육. 아, 이거를 또 된장에요. 찍어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꾸지뽕 돼지고기 수육, 그 맛은 어떨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비린맛도 없고요. 이번엔 꾸지뽕의 약효가 가득 담긴 닭 백숙을 먹어볼 차례. 닭다리 하나 들고 한입 베어무는 김효선 리포터. 제가 지금 먹는데요. 이 꾸지뽕 이 향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와, 닭다리 뜯고 또 뜯고 마지막으로 꾸지뽕 막걸리로 목을 축이면 이보다 행복할 순 없습니다. 가을 향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 입맛이 통 없다는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이 신한 팔금 꾸지뽕 어떠세요?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 신한 꾸지뽕으로 건강 챙겨보세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곳이 없다. 거기다 그토록 원하던 날씬한 몸매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데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위해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 만나러 가볼까요? 늦은 저녁,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모인다는 이곳. 아, 나 진짜. 뭘 자꾸 올라오라 그래요. 이때 말숙 씨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 알록달록한 손잡이들이 천장까지 가득한 곳에서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 아니 클라이밍은 정말 많이 봤지만요 사실 너무 좀 힘들어 보이고 사실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요 벽상에 있는 홀드를 그 잡고서 올라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성인만으로 굉장히 많이 좀 제 또래 분들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아요 능숙한 동작으로 벽을 타는 클라이밍 신동
유연하고 가벼워 어른 못지않은 실력을 뽐낸다. 몇 살이에요? 6살이요. 6살? 근데 아까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던데 안 무서워요? 이거 하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다면 말숙씨도 도전해봐야 할 텐데. 흑거미처럼 벽을 기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막 보는 거 이렇게 써져 있네요. 벽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홀드. 난이도에 따라 홀드를 잡으며 다양한 길을 만들어간다. 큰 홀드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작은 홀드도 있고 미끄러지는 홀드들도 있고요.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발에 발 홀드도조차도 저희가 제한을 하죠. 특정한 홀드만 받고. 큼직큼직한 것만 우선은 좀 잡고 예. 가면 되겠네요. 드디어 도전! 올라가기 무섭게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는 말숙 씨.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까지 안정적이다.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쉬운데 이게 은근히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적성을 발견한 건 아닐까? 그래서 더 높은 곳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좀 더 높은 곳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타줘야 완벽했다 소리 어서 하죠. 네, 가겠습니다. 강한 자신감과 함께 드디어 출발! 짜릿한 스릴과 도전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매력 만점의 스포츠다. 도전 성공! 암벽 이렇게 하시는 거 봤을 때 그냥 어렵다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새로운 길을 만들며 도전을 하다 보면 어느새 군살은 줄어들고 근력은 높아진다는데 탄탄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위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몸이 이쁘게 네, 특히 등 쪽이 좀 좋아요. 등이랑 여기 전완근 쪽. 허리 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운동 같아요. 또 다른 운동을 찾아간 곳. 여기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흥겨운 음악이 먼저 반기는데 신나는 음악.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봉.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매를 가꿔준다는 폴댄스. 다들 박쥐마냥 매달려 계시는데 아, 이거에 대한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폴댄스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둥에 저희가 클라임 올라가는 동작이나 스핀 도는 동작을 통해서 하는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신 근육을 사용하며 최고의 근력 운동인 폴댄스. 최근 운동 효과가 알려지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페리스 힐튼 등 헐리우드 스타들도 몸매 관리를 위해 즐기는 춤으로도 유명하다. 몇몇 분들은 약간 봉춤? 에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식으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에로틱 댄스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스포츠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된 만큼 우리가 체조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저에게 좀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폴 댄스의 기초 동작부터 배워보는데 허벅지가 아니라 무릎 밖에 있는 세상에 이게 기본이라고요? 이게 기초 처음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요? 그래서 도전해 봤지만 아직은 역부족. 더 연습해서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조선시대 줄이를 틀리지. 자, 그럼 음악에 맞춰 멋진 폴댄스 감상해 보실까요? 먼저 폴을 잡고 가볍게 날아오르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폴댄스의 매력. 신나게 댄스를 즐기다 보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잠깐 매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내 몸무게를 견디려다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요. 살이 진짜 60kg까지 쪘는데 네. 지금 그래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이거 하면서 근력도 많이 생기고 제가 진짜 뻣뻣했거든요. 통나무라는 별명도 가질 만큼 진짜 뻣뻣했는데 어느 정도 웨이브도
가능하게 해주고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다음에 도전해 보세요. 높은 하늘을 향해 오르고 또 올라라.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을지니. 스포츠 클라이밍과 폴댄스로 건강도 잡고 몸매도 잡고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